유베라 특급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고 손목과 끼는 걸 초대 손님 만나보고 있지요. 만남의 광장 오늘은요 레전드를 만나다 편으로 꾸며드립니다. 그야말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전설의 레전드죠.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대부이자 1980년대 90년대 역대급 캐릭터인 영구로 국민 개그맨 반열에 올랐던 분입니다. 영화감독으로도 유명한 지명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와, 아유, 영광입니다. 네. 아니 선배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에서 나와주신 생각이다. 네, 이거 쓸 땐 또 사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 보는 분들도 많으니까 라디오인데 선배님.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라디오라서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예, 헤드폰을 좀, 예, 저, 예. 이마로 쓰고 계셨는데. 야, 그래도 예. 참 우리 민상이 너무 오래간만이다. 예. 아, 선배님 아까 들어오실 때 그래. 저 기억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당연히. 기억하지. 옛날에 우리 심영래 특집 때 영구 아버지로. 예, 심영래 씨 할 때. 땀 삐적삐적 흘려가면서 그때. 제가 그 역할도 했습니다. 그치. 저기 내일은 챔피언에서. 어. 저기 헤비. 당연하지. 예. 야. 그게 그거 있었을까. 그 맞아. 이사 갈 때 끌었다가 가구 떨어지면서. 그렇지. 가구 떨어지는 거. 아, 내일은 챔피언 그것도. 예. 아유. 근데 사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그 유민상이가 네.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요? 민상이보다는 예. 사실 얘네 할아버지가 예. 그 우리나라 병원 세브란스 병원 예. 그 1900년도에 이제 예. 창립했잖아. 선교사들이 예. 그쵸. 그 세브란스 병원이 창립할 예. 때부터 할아버님이 거기서 예. 아주 권위 있는 환자로 계셨어요. 당뇨로다가 예. 집안이 보통 예. 집안이 아니. 그러니까 예. 애청자들이 알아야 돼 이거는. 예. 병원에 많이 다니셨죠. 예. 그럼 많이 다니셨죠. 저희 아버지 병원 쪽에 예 환자로 계셨습니다. 예. 그 예. 민상이 또 아버님 또 학벌도 예. 굉장히 좋으시잖아. 저희 아버지 학벌이. 예. 그 신림동에 그 중앙분리대라고. 그 유명한 그 유턴과 그 두 번 들이받고 아 유턴과를 두 번 들이받고 아 근데 나 사실 민상이 만나니까 참 이놈이 굉장히 멋있는 남자예요. 왜냐면 너 옛날에 민상이 너 그 데이트할 때 여자 여자를 만나면 얘는 꼭 리무진을 불러. 일반 사람들은 뭐 그냥 일반 뭐 고급차 타고 여행 가더니 얘는 안 되는 꼭 리무진 하고 꽃 타고 예. 상조회사 리무진 불러갖고 여자 누워서 가라고. 그냥 예. 야 민상이 난 그런 거 보고 넌 정말 멋있다. 어? 레파토리가 이게 그냥 쭉 나오네요 시작하자마자. 레파토리가 니네 집안 소개하는 거야. 네. 정말 아. 민상이 고모가 어떻게 유명해 고모가. 대부분 우리나 고모 아시지? 예. 그럼 얘는 고모가 한국무용의 권위자예요. 아, 애들 그렇죠. 고전무용도 가르치고 인간문화재시고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작두 네. 타시는데 네. 얼마 전에 자빠져갖고 또 예. 발 비워가지고 예 네. 반창고 붙였는데요. 고통 집안이 아니에요, 얘네 집안. 예, 선배님 대본 대본 조금만 갈게요. 대본이 어디 있는데? 예. 아 여기 아, 예. 대본이 좀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래. 조금만 가볼게요, 선배님. 미안하다 이거. 예, 선배님 남 집에 와가지고. 아닙니다, 선배님. 지금 안녕하세요, 심영래입니다. 이후에는 지금 다 그냥 예 그래. 저희 가족만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알았어, 선배님도 알았어. 소개를 해드려야 돼 갖고 일단 우리 하나 같은 애는 선배님이 배고픈 라디오 저희 민상 이수한 곳에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선배님이 우리 저 K 본부 저한테는 일기 선배로서 그냥 거의 뭐 시조이자 시초. 그렇지, 내가 일기고. 예. 너 참 닉네임이 하나 있더라고. 네, 어떤 거요? 육 굴비 굴비인가? 예, 굴비요? 예. 꿀디. 아, 꿀디. 예, 여기 DJ이면 꿀디. 나무도 굴비인가 그랬더니. 예, 굴비는 좋아하는데요. 어. 예, 꿀디. 예, 굴비라고 하는 사람 처음이래. 꿀꿀이라 그러는 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왜 예. 배고픈 라디오에 내가 왔나. 좀 배부른 데를 댕겨야 되는데 왜 배고픈 데를 댕겨야 되나. 내가 오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다. 아, 여기 사랑이 고프고. 아. 그런 느낌으로. 예. 그래. 배는 불러 있죠, 저 항상 이제. 배는 불러 있고. 사실 그 민상이 이거 배가 아니고 가슴에 있던 근육인데 얘가 이제 뛰다 보니까. 많이 자꾸, 해가지고 많이 밑으로 맞아. 쳐졌습니다. 지금 대본대로 예. 가 대본대로 왜 딴 예. 데로 가 자꾸. 선배님 제가 말려들게 가니까 이렇게 아, 그래? 내용을 예. 알았어. 자 우리 지금 출출이 분들 우리 애청자 분들이 지금 또 문자를 지금 또 너무 반가워가지고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자 8931 예. 출출이가 심영래 아저씨를 최애 라디오에서 만나다니 최애의 조합이 너무 행복해요. 와. 영구와 공룡 쭈쭈부터 팬이에요. 진짜 영구와 공룡 쭈쭈 봤으면 진짜 내 팬이에요. 이야. 이분은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야. 죄송하지만 저도 예. 이거는 안 봤거든요. 보통 집안이 아니야. 영구와 공룡 쭈쭈
용과공용 주주가 나중이죠. 우레메보다 그죠? 그럼 네, 나중이죠. 이거 한참 나중이죠. 예, 예. 저는 우레메 때. 그렇지. 예, 예. 저는 우레메 때. 맞아. 최수진 출전이는 오늘 심형래 아저씨 나오신다 해서 바로 출첵했어요. 아. 추억의 연구와 땡칠이 저 아주 어릴 때 동네 오빠들이랑 극장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끝나고 연구 가면이랑 초코파 그렇죠. 뭐 그거 나눠줘서 예, 맞아요. 신났던 추억이 있네요. 그때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들고 책받침 하나씩 들고 책받침 입고. 예, 맞아요. 야, 예. 맞다 추억이다. 어, 여긴 정말 직접 다 올라오니까 너무 좋네. 그죠. 박성남 예. 주철이는 심형래님을 존경합니다. 형님께서 아유. 웃음으로 번 돈을 대한민국 SF 영화에 투자하셔서 CG 기술을 한 단계 올려놓으신 거 정말로 대단하세요. 이분은 이분은 네. 진짜 뭔가 아시는 분이야. 야, 그래요? 무조건 씹는 사람들만 있지만 이분은 우리나라 SF 영화에 내가 어. 발전했다는 걸 딱 그래. 아시네. 그럼 여기 도전한다는 게 또 얼마나 이게? 네, 이번에 이제 디오 네. 2를 보시면. 2가 나오니까? 네, 디오2 나오는데 오.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번에 디오2 한번 보시면 하. 내가 그 지금은 말 안 하겠어요. 오.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오. 네, 이번에 AI까지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보고 판단해라. 네네네. 오케이, 보고 좋습니다. 네. 9624 출처리는 심형래 아저씨의 변방의 목소리를 영광스럽게도 직관한 이거를 직관한 적이 있어요. 물론 오. 아주 오래전 방송인 유머 앨범지는 아니지만 스마일 킹이라고 예. 잠깐 했던 공개 코미디에 가서 왔었거든요. 거기서 여전히 예. 빵빵 터지고 즐거웠어요. 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야, 엄지척했다고 별 말씀을 다 하십시오. 이렇게 예, 예. 아유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선배님들이 저 또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선배님들하고 꼭 같이 이제 꽁트를 영광스럽게도 할 때 보면은 아 선배님 오셔가지고 네, 네. 우리 본부장님 내려오셨는데도 본부장님한테 알았어 짜식 말하고 하는데 너무 아 이게 우리 일기 선배구나 야 우리는 본부장님은 아 열심히 왜 이러는데 선배님이 야 네가 벌써 그렇게 됐냐 하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야 이게 아닙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고 참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선배님한테 참 이런 거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예 대본에 자꾸 작가님들이 이렇게 예. 저기 뭐야 사람들이 좋아했던 유행어를 한번 해주시면 하는데 에이 참 이런 거래 뭐 이제 유행어 예, 참 뭐 유행어 진짜 많았었지 옛날에 예. 영구야 아버지가 한번 불러봐 그렇지. 불러봐 옛날에 적극장 가서 예. 봤을 때 예. 영구 볼 때 우리 다 같이 영구를 불러볼까요 하면 우리 다 같이 예. 하나 둘 셋 영구야 아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큰 소리로 영구야 그러면 영구 이렇게 음악 나오면서 와, 시작을 했죠. 예. 와, 그거 두 번 불러야 돼. 한 번 불러야 돼. 우리 어린이들이 그거 한 번 더 불러보려고 안 나가가지고 극장 주인이 긴 작대기 갖고 다음 것까지 보려고 또 한 번 그걸 부르려고. 그렇지. 예, 영구야 한 번 불러 나가려고. 이야. 예, 그런 추억도 또... 있었고 참 그랬죠. 예. 영구없다 진짜. 예. 예. 다 따라해. 띠리리리 조금. 영구없다가 하도 영구 아버지가 예. 영구를 찾으니까 영구가 나름대로 머리 쓴 거야. 자기 없다 그러면 안 부를까 봐. 그렇지. 예, 예. 나 없다. 네네네. 자, 우리 선배님이 데뷔 년도가 예. 와 깜짝 놀랐어요. 82년도. 그렇죠. 제가 79년생인데. 뭐 얼마 안 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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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4살 때쯤에 선배님 데뷔하신 건데. 아, 그렇죠. 데뷔가 올해로 42주년이신 거예요. 근데 아. 세월이 예. 정말 빨라요. 그렇죠. 나는 분명 어저께 데뷔한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어떻게 KBS가 예. 코미디가 없었어. 아, 그 당시에는요? 그때 있었는데 유머극장. 그쵸. 아, 그런 거 있었죠. 그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예. MBC가 대세였어요. 82년은 그래도 TVC는 다음이군요. 82년이면. MBC가 예. 그때 코미디 막 웃으면 보기하여 막 일요일 밤 대행진 막 맞아. 아. 어마어마하게. 근데 막 그 이주일 씨 나오고 배삼룡 씨 나오고 막 할 때 KBS는 없었어. 아. 근데 내가 KBS 데뷔하면서 아. MBC 코미디 초토화 시켰지. 예. 아. 나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데뷔하실 때 하여튼 부른 건 뭡니까? 그 당시 데뷔할 때 그때 하룡사당 아 예 사당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아~ 네, 손 들고 있다가 야~ 네, 그런 걸로 했었죠 근데 예. 진짜 80년대 90년대 저 때 뭐 담배님의 인기가 당시에 추종을 뭐 당연히 부러한다 뭐 나는 그때 놀란 게 그때 네. 제가 데뷔해가지고 네. 그때 이주일 선배님이 코미디 네. 황제라고 그렇죠 아무도 이주일 선배님 누를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성이죠 일단은 뭔가를 보여드리겠어 보여주고 뭐 개뿔 뭘 보여줘 그냥 그랬던 사람인데 그걸 야. 그분을 내가 깼어 7개월 만에 야, 어떤 걸로 네. 깼다고 봐야 됩니까? 그때는 그냥 뭐 잘 모르겠는데 이걸로다가 근데 예, 상태 무슨 개념이 돈을 더 받았다 아니면은 아니 인기순위 인기순위가 있으니까 그때는 코미디 아. 인기순위하면 무조건 이주일 선배님이었어 잡지나 신문에 올라오는 거? 다 어, 그걸 뒤집었어요? 그걸 뒤집었어요 야. 내가 그냥 그걸 딱 앞섰죠 그때. 이야 예. 그 정도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야. 우리 어린이들이 네. 어린이날 우상을 뽑았어 그렇지 야
내가 우상이죠. 1위가 세종대왕, 2위가 이수신 장군, 3위가 심형래, 4위가 에디슨, 5위가 키리부인. 살아있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 이야, 네. 그 살아있는 사람 나 하나.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예.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이주혜 선생님 그러면 시영 선생님 만난 적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행사나 이런 데서. 네, 그럼. 그럼 뭐라고 하세요? 아니, 뭐라고 하는 게 나만 보면 또 그렇게 웃으셔요. 아, 그래. 예. 아, 참 좋으신 분이셔. 예, 예, 그렇죠. 예, 아, 이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예. 나도 국회의원까지 하셨잖아. 그렇지. 예. 맞다. 어, 잊고 있었는데. 예, 근데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한문을 못 읽어가지고. 예. 대정문 질문 때. 예. 아, 맞아, 맞아. 거기까지. 어? 당신이, 어? 한번 모르거나 뭐. 야, 어? 정말 옛날인데. 아, 어, 대정문 어따 대고 하여간이냐? 어따 대고 하여간이냐가 뭐야, 그럼. 예. 아, 진짜 그렇게 써. 야, 그거 자료하면 재밌겠다, 있으면. 네, 예, 내가 나중에 좀 이따가 그 말씀드릴게, 에피소드. 이주 선배님에 대한 에피소드 내가 어차피 뭐 지금 돌아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 이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심형래 선배 하면은 네. 이마룡 선배님하고 코너를 많이 했잖아요. 이마룡 선배님이 네. 자기 때문에 네. 내가 컸다는 게 아니라 네. 나 때문에 이마룡이라는 사람을 아는 거지. 아, 지금 원래는 이마룡 선배가 내가 키웠다. 심형래는 다 구라야 그거. 아, 이거 아니다. 아니야. 심형래 선배, 심형래. 내가 이마룡 키웠다. 때문에 이마룡을 아는 건지 그 전에 이마룡 선배님이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아, 그 이후에가 이제 다이아몬드 춤추고 그렇지, 그렇지. 그 전에는 네. 사실 나 때문에 그때 뭐 하룡소당 훈장부터 변바의 목소리 장군부터 뭐 그때 칙칙이 내린 챔피언 칙칙이 관장부터 나랑 전부 다 쭉 같이 해가지고 아는 거지 뭐. 집도 나 때문에 샀다니까. 그거 본 달 아침 벌었다. 이마룡 선배님 재혼하셨나? 지금요? 재혼이요? 아니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 쭉 살고 계시나? 그 결혼을 예, 특별 이혼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재혼 예. 안 했나 보다. 예. 예. 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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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이마룡 선배님 지금 잘 계시잖아요. 저. 아, 그러면 예, 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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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룡 선배님은 그래도 우리 후배들하고 좀 그래도 좀 가끔 볼 일이 많잖아요. 아니 굉장히 열심히 그 하시는 분이 또 얼마 전에 또 그림까지 예. 하셔 가지고 아, 맞다. 전시회도 하고. 예, 너무 좋으시고.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선배님도 네. 연락은 가끔 하세요? 그럼 분이. 어, 좋습니다. 그럼 또 우리 출출이 최준호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는데. 아, 출출이. 요거예요, 예, 요거예요. 예. 근데 캐릭터 영구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겁니까?라는 탄생 비화. 영구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그 드라마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로. 거기에서 장욱재 씨가 영구라는 캐릭터로 나왔는데 예. 섹시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아. 장욱재 씨는 상태 안 좋아. 그렇죠. 바보야. 바보네 집에 똑똑한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택디야 택디야 하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재밌던 그 드라마였었는데 여러분 90% 막 시청률 나오던 저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때 90% 정도가 아니라 네. 수돗물이 네. 안 왜냐면 설거지를 안 하니까 수돗물이 왜 안 나와요? 아, 설거지를 안 하니까 아 설거지를 안 해서 아. 그 정도로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그쵸, 여러, 예. 그게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아. 그건 내가 개그맨 딱 돼서 정말 좋은 캐릭터인데 아. 이 영구를 한번 살려보자 해갖고 처음에 내가 얘기를 했더니 다 PD 분들이 다 네. 깨우뚱하더라고. 한번 옛날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하고 재미없으면 내가 안 하겠다. 그 파일럿으로 뜬 게 대박난 거지. 아, 한번 떠본 게. 다 같이. 연구 어따.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 당시 딱 해가지고 이거 그때 그 딱 시그널이 유머 이번지 딱 나오면서 그렇죠. 여로 해가지고 이제 흑백화면 딱 한번 밑에 원전 나가지고 원래 네. 원작 따로 TV 따로인가? 그 원작 따로 꽁트 따로인가? 그게 네. 원래 딱 흘러갑니다. 시그널이 딱 원작 따로 뭐뭐 따로. 그렇지, 그렇지. 영구야, 영구야. 영구야, 영구야. 이게 그래. 딱 시작하고 나온 야, 기억력 좋네. 아, 이 시절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예, 저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저도 코미디언 그걸 그렇죠, 키웠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유민상 씨 딱 보니까 그 네. 먹는 거 하들 많이 하고 얼굴이 보는데 사실 예, 예. 원래 잘생긴 얼굴인데. 아, 그렇습니까? 우리 유민상 씨 같은 경우는 네. 조금만 고치면 돼. 눈, 코, 입만 고치면. 아, 그거 세 개만 고치면 돼요? 그럼. 이야, 이 처음 들었네. 그걸 몰랐네. 내가 그 저기 예. 베리굿이라고 네. 나 아는 병원이 있는데. 안 됩니다. 예, 그거 진짜 있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 예, 예. 소개시켜 주려고 내가.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얼굴 너무 부어가지고. 네, 그거는 맞아. 살 좀 빼야 됩니다. 좀 빼. 자, 우리 여기서 갑자기 돌발 퀴즈 한번 나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심영래 선배님은요 개그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불러서 또 큰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당시에 이 앨범이 무려 30만 장, 야, 그 당시에 30만 장 팔았다고 하는데요. 자, 크리스마스 때 주로 부르는 이 노래 과연 뭘까요? 힌트까지 드려요. 1번 트로트, 2번 캐럴, 3번 가곡.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참 잘 모르겠, 정답 잘 모르겠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영래 선배님한테, 심영래 씨한테 궁금한 거나 목격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에 힌트송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2부에서 이야기 더 나눕니다. 자, 유베라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오늘은 레전드를 만나다 편으로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대부 심영래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출이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고 너무 신났습니다. 우리 김수희 출출이가 이 노래가 안 들리면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죠. 머라이어 캐리도 못 이깁니다 라고 우리 또 심영래 선배 캐롤 있는 따위도 썰매를 타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앞에 네. 니주를 깔아야 돼요. 네, 앞에 그냥 먼저 하면 깔아야 된다. 1, 2, 3, 4 띠리리리리리 있는 사이도 썰매를 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이거죠. 요 얘기 바로 박성현 출출이가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요 코믹 캐럴 덕분에 저의 어린 날 크리스마스가 더 즐거웠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형이랑 둘이 집에 있을 때가 많았는데 집에서 둘이서 동거없다 띠리리리리리 이거 덕분에 심심한 겨를이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람쥐라고. 감사합니다 람쥐. 이거는 요런 개그는 좀 어떠세요?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김준호 나, 형이 써먹었는데. 나 유교사변 이후에 이렇게 예. 괜찮은 거 처음 봤어요. 아, 유교사변까지 내려가네. 예. 아하, 저런 개그 감사합니다 람쥐. 자, 중요한 건 우리 앞에서 1부에서 돌발 퀴즈 하나 내드렸죠. 자, 요거 정답 발표해야겠는데요. 심영래 선배가 요거를 네. 엄청나게 30만 장 이상 판매를 했었다라는 네. 기록을 갖고 있다. 정답이 뭐지요? 네, 2번 가곡이었습니다. 아니요. 아, 참 미안합니다. 캐롤이었습니다. 네. 그렇지요. 2번 네. 캐롤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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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힌트송으로 우리 네. 심영래 캐롤 메들리가 나갔죠. 징글벨,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 루돌프 사슴도 이렇게 이어지는 메들리였던 거예요. 네. 네.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4567-5328 그리고 임근홍 이렇게 세 분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선물 다 드렸으면 좋겠어. 아, 다 드리면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 제작비가 그렇게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안 돼갖고 여기 드신 분들 네. 가곡 쓰신 분들 드렸으면 좋겠어. 아유, 틀려도 네. 드리고 싶고 네, 문자만 네. 보내도 다 드리고 싶죠. 그럼요. 아유. 영세합니다. 아직 지금 제가 채널이 영세해서. 나 진짜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네. 중에서 네. 이 프로그램 처음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아.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 봤네요. 네. 임진왜란 이후면은 굉장히 역주요석 있고 예,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로 느낌이에요? 사람들한테 예. 물어봐. 아. 너무 재밌지.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웬만한 TV보다 낫다, 진짜. 아유, 예, 내가 봐도. 예. 자, 그런데 네. 그 캐럴 있잖아요. 곡의 네. 발매 당시에 네. 음반을 취급하던 소매점에서 네. 어? 선배님 아까 저하고 저 음악 나저 광고 나가는 사이에는 야, 이거 30만 장 더 팔렸어.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네. 반품 요청이 들어왔다. 이건 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처음에 예. 이제 제가 인기 있으니까 이제 캐롤 하자고 왔어요. 네네. 근데 갔더니 편곡을 다 해놨더라고. 오. 그래서 난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아. 그걸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내가 난 세상에 없는 캐롤을 만들겠다. 오. 그게 뭐냐니까 내가 달릴까 말까 이렇게 한다니까 장난론이에요. 무슨 그렇지. 아, 음악 녹음이 장난이요? 무슨 달릴까 말까네. 나 그렇게 안 하면 거기서 싸웠어 이제. 아. 나는 돈 준 거 집어던 지고 나와서 안 한다고. 오. 지도 안 한다고 나가고. 어, 그럼 하지 맙시다. 제작비가 그 다음에 제작자가 전화가 왔더라고. 예. 그럼 그렇게라도 해보자고. 아. 그래갖고 세계 최초로 네. 보통 반주를 듣고 노래를 하잖아요. 맞춰서. 네. 그렇죠. 이건 노래가 나가고 반주가 따라온 거야. 세계 최초로. 어, 내가 할게 가고 어. 반주가 알아서 와라. 이건 쟤는. 그래갖고 아. 이제. 만들어서 소매점에 이제 처음에 다 났는데 네. 다 반품 들어왔어. 왜 반품이 된 거예요? 박자가 하나 딱 맞는다고. 아, 이게 무슨 노래냐? 어, 그런 게 이제 원래 이렇게 만든 거다. 그런 게 그냥 대박이 난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네. 아, 그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겨우 참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이제 대박이네. 소문 나기 시작하니까 팔리니까 갑자기 이제 다시 갖고 왔어요. 가지고. 그랬고. 아, 야, 그때 뭐 그냥 가짜도 뭐 엄청나게 나왔어요. 삐짜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공식으로는 30만 장이지만 네. 30만 장 정도 아래 그때 동네마다 아유. 다 크리스마스 마스크를 달릴까 말까 그렇죠. 이거 다 나왔다고. 그리고 네. 비공식 이거는 뭐 직계에 안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길보드 그 당시에는. 그렇지. 길보드. 우려카에서 막 팔던 시절이니까 네. 그것까지 네. 생각. 한다 그러면 뭐 안 들은 사람이 없다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 우리가 1부에서 우리 코미디언으로서의 심영래 선배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돌아봤다면은 이번에는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한 단계 가서 영화 감독으로서의 심형래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네. 자, 많은 분들이 일단 우리 심형래 선배 대표적으로 영구와 땡칠이 영화, 네. 요 시리즈별로 다 잘 됐고, 요거 네네. 그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디워, 용가리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지금까지 연출한 작품이 선배님 출연한 거나 막 이런 게 헷갈리긴 하거든요. 연출한 거는 몇 개나 되시는 거예요? 연출한 거는 17개. 연출한 건 17개. 네네네. 근데 뭐 황병까지, 신병까지 전부 다. 야. 네, 신병 뭐 할메카부터 해가지고 티라노발톱부터 뭐 용가리부터 다 아, 뭐 핑크빛 강도부터 네, 다 했죠. 네. 아 네네. 그럼 뭐 출연까지 합치면은 뭐 118편. 118편이요? 아,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와. 내 영화 작품이 있으니까 다. 우와, 네. 118편이요? 네네네. 이 정도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 아닌가? 내가 지금 사실 이거 애청자 여러분들 내가 와. 지구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구 안 지켰으면 그때 다 죽었어 나. 에스퍼맨 나도 옆돌기 하루 종일 했다 여러분. 나 변신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 광선 무지하게 많이 쏘았다 옛날에. 그 레이저 나갔다가 네네. 그거 특수효과 잘 안 맞아가지고 안 나간 씬 나오면 그렇죠. 다시 또 올라가서 또 쏘고. 아, 저걸 아이고. 내가 칠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옛날에 그 저기 네. 괴물로 나오지 않았나? 아닙니다 선배님. 아닌가? 예 어. 저는 이제 재석 선배 요 정도가 티라노 발톱까지 출연하고. 아니 근데 내가 예. 볼 때 그 옛날 티라노 발톱에서 예. 그때 그 저 미끼로 나오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그럴만한데 선배님 제가 아, 연차가 지금 헷갈리는 그 건가 지금? 연차도 그 정도 선배님 저하고 유재석도 다 나왔는데. 저하고 그때? 막 이제 그 기타 등등 우리 또 다른 선배 백재현 뭐 이런 사람하고 헷갈리면. 백재현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 저하고 헷갈리시는 거. 아, 네 백재현하고 예. 그때는 내가 선배님들하고 지금. 우리 유민상 씨가 네. 얼굴이 멋있. 이번에 이제 디오 2에 네. 제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무기가 이제 머리부터 네. 물고 이제 끌고 가는 건데 다리를 끌고 가는 그 역할. 아. 얼굴이 잘생긴. 아. 대신에 이제 뒤통수가 계속 아스팔트 찌는 거를 끌고 갈 때 그 연기를 해야 돼. 아, 그거를 연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 또 비명도 영어로 다 연습하고. 비명은 어떻게 영어로 지르나요? 오 마이 갓. 아, 으아,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영어로. 오 마이 갓.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아. 뒤통수 잡으면서, 네, 아. 그렇게 해야 돼. 네. 아, 영어가 좀 힘든데. 네네네. 선배님, 근데 이런 질문이 있네. 선배님, 그렇게 많이 찍은 영화 중에 벨로 작품도 있습니까? 나는 옛날에 제가 진짜 좋아했던 배우가 정윤희셨어요. 네, 정. 정윤희. 정윤희 씨. 아, 예, 예. 야, 작품 하나가 들어왔는데, 예. 배드신이 있다는 거야. 나 캐라 없이 그냥 가겠다. 어, 돈 안 받고 그냥 하겠다. 정윤 씨 내가 너무 좋아해. 알고 보니까 배드신이 침대 네. 고치는 거야. 야, 나 그 감독한테 속아가지고 진짜. 저예 그거는 약간 좀 개그적 포장 진짜로. 침대 뭐 고치는 나라고 거야? 무슨 다 네. 웃기겠니 그냥. 아니죠. 아, 깜짝이야. 가끔 그냥 네. 헛방 나갈 때도 있지. 네. 뭐 다 그 선배라고 다 웃기겠어. 핑크빛 깡통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뭐냐 거지가 예. 짝사랑하는 여자야. 얘기 스토리예요. 이건 진지한 거예요? 어, 지나가다가 이제 다 정말 좋은. 굉장히 좋은 여자를 나중에 그 여자를 탁 그러면서 끌어왔는데 어서 빠각 소리가 나는 거야. 네. 알고 보니까 깡통을 끌어안고 하는 그 아 상상이었다. 상상을 갖다 찍은 야. 게 이제 핑크빛 깡통인데. 할리우드 네. 영화 같네. 와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그 개봉 못했어 망했어 그. 아 개봉 못했어요? 아, 야 이거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재밌어.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배우 정영주 씨가 정영 씨 예. 진짜 너무 멋있는 분이야. 같이 선배님 영화를 같이 했다. 연출한 영화 할메캅의 출연이 데뷔작이다. 나 그때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액션 배우로서는 최고더라고. 오. 정영주 씨 같은 경우는 나 처음에 딱 봤을 때 여자 네. 굉장히 멋있고 오,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 가가지고 나 CF 하나 들어왔는데 오. 너무 멋있어가지고 내 네. 모델스 시키고 싶다 그랬더니 아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근데 CF가 뭐냐 네. 그래서 내가 사실 농약이다 농약 네. 그 뿌리면 죽어요 네. 마셔도 죽어요 해표 농약 그건 농약은 안 하겠대.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말고 대신 할메캅에 네. 한번 출연을 좀 해줘라 아. 그렇게 해서 한번 했죠. 야 그럼 당대 아주 그냥 유명하신 뭐 특히 미녀분들하고도 또 뭐 많이 하시고 근데 내가 보는 눈이 있어갖고 네. 대박 날 것 같더라고. 아. 근데 그때 악당으로 나왔어 악당 악당 할마케 근데 은근히 악당들도 네, 매력, 매력 있는 악당들 그럼요 매력 네. 있죠 야 이게 대박 근데 정용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클 것 같아 나중에 헐리우드까지 갈 것 같아 아유 뭐 이미 뭐 지금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내 디오2에 써야 되겠어 내가 선배님 광고는 몇 개나 하신 것 같으세요 광고는 굉장히 많이 했죠 내가 뭐 모실 정도로
100개도 넘 100개 넘었죠. 옛날에. 와, 영화보다 더 많이 찍었다 아니면 비슷하다. 새까마니까 블랙저지. 오, 그거 저저 블랙저. 어, 야 그거. 먹고 먹고. 아, 맞아. 야야호야호. 잘라 줄까? 뚝딱딱. 멀미약. 자, 제발 하자고. 아. 이마에 붙이고. 와. 오른손을 비비고 이거. 왼손을 오, 비비고. 이것도 선배님. 그 내가 오리지널이지. 아. 예. 네, 네. 야, 이거 노래 많죠. 야, 다 그 시절. 와. 100편 넘게 했지 그때. 이야, 광고가 100편 넘게. 와. 지금 대단하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내가 했던 광고 쫙 나오더라고. 아, 그걸 또 뭐하는 네, 게 있습니까? 네, 야, 네. 이것도 재밌네. 옛날에 막 여배우 진짜 막 최진실에 네. 최실아 하고 아, 많이 찍고. 찍기도 하고. 맞아, 맞아. 이쁜 배우들하고 많이 찍었지. 야, 그래. 그 당시에는 배드신은 안 찍었어. 그 당시에는 코미디언들이 인기 많아진 말이죠. 최고의 여배우들이랑 함께했는데. 내가 지금은 그때, 왜 그런 게 없죠? 신지신이 1호였었다니까. 아, 맞다. 신지신. 내가 그때 개그맨들 인기 얼마 좋았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 대통령이 찍은 신진 1호. 예. 2호가 누군지 알아? 2호가 예. 안철수. 와. 그 정도였었는데. 왜 지금은 이런 게 없었을까? 아, 참. 그러니까요, 맞아요. 자, 우리 선배님이 이제 영화를 이제 또 이제 영화인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영화에 빠지신 계기도 궁금한데 네네. 사실 뭐 선배님 영화 이제 하면서 굴곡 진 역사가 저의 롤러코스터를 많이 좀 타셨잖아요. 아 근데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왜 디워 2를 네. 원래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네. 900억 투자해 갖고 다 찍기로 했었는데 네. 갑자기 사드가 터지는 바람에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디워뿐만 아니라 드라마까지 처음부터 했었는데 그렇죠. 한국하고 좀 단절이 됐었죠 그때. 이번엔 그 더 잘 된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사실 디워 2 미국 사람들이 디워를 네. 오징어 게임보다 더 좋아한대. 진짜로. 아 지금요? 어, 그래갖고 디워 2가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메이저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어. 거기서 네네. 전 세계 메이저가 전 세계 배급할 거예요. 디워 2.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테마파크까지 같이 디워 2 만들면서 한국에? 응, 한국의 입장에 그 제가 14만 평 규모로 지금 관광 특구로 개발됐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테마파크까지 같이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 한번 다시 한번 선배님 한번 보여주시기를 네네네. 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네. 또 얘기 나온 김에 코미디언 중에 선배님처럼 네네. 코미디언 출신 영화 감독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아 많죠. 사실 뭐 이경규 선배님도 그렇고 네, 이경규 건 많이 망했어. 예. 네. 이렇게 있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박성광이라고 선배님. 오 성광이도 영화 영화 하나 했었고 그리고 상태 안상태 안호박 안상태 씨 또 김영희 씨도 이렇게 조금 하고 김준호 씨도 영화 제작에 관심이 있다. 이건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김준호 씨는 이런 걸 하면 제가 법적으로라도 걸겠습니다. 준호는 예, 안 돼. 예. 지금 재혼해갖고 잘 살지 지금. 아니요 아직 저기 김지민이랑 알콩달콩하고 있잖아 요즘에. 아 결혼은 아직 안 했나? 그러니까요 두 분이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예 큰일 날 뻔했네 준호 형도. 예. 어 그래. 근데 아예 틀린 말씀은 아닌 게 준호 형이 예 그렇죠. 간단히. 영화 그 제작하는데 관심 많. 예. 이제 앞으로 콘텐츠 싸움이니까. 맞아요. 영화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2차 판권이.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아마존 예. 뭐 해갖고 예, 예, 예.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잘만 살리면 대박 날 수 있어. 너무 예. 꼭 그 어디 뭐 그냥 한 군데만 딱 할 건 아니고 그렇죠. 2차로 또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2차 시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도전을 많이 해봐도 아니 이번에 그 이번에 홍콩에 계신 분들이 네. 이제 우리 저한테 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네. 굉장히 마인드가 좋으세요. 테마파크까지 전부 다 예. 디워 2까지 좀 하시기로 했어요. 네, 예. 대박이 터져가지고 선배님한테 예, 밥,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자, 예. 자 우리 출출이들이 질문들을 좀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조금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네네네. 임근홍 출출이가 심영래 씨 하면은 또 우레메잖아요. 그때 심영래 씨가 에스퍼맨 역을 맡았는데 데일리 역을 맡으신 분들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데일리와 연락하시나요? 데일리 역 맡으신 분들 쳐놓고 여우주연상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여우주연상이요? 그래서 천영 씨도 여우주연상 받고 데일리 역할 했던 분들이 그때 당시 다 이뻤어요. 야~ 그때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아이들 네. 우리 네. 어린이들의 저요, 우상이었었어. 네. 저요 진짜. 네. 예. 그럼요. 진짜 좋아했지 데일리. 그럼요. 그 저 머리 하얗고 선배님하고 예. 그 천영 저기 선 저기 누님하고 네네네. 이렇게 최근에 재회하고도 막 그거 다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다 찍었죠. 다 찾아봤습니다. 어유 그렇구나. 아, 그럼요. 예, 두 번째 예. 재회하는 예. 거 다 만나보고 네네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근데 천영 우리 데일리 하시는 분이 그 감독님 아마 뭐 이렇게 조카 뭐 친척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친척은 아니고 네. 그냥 그때 연기를 잘하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배우 있었어요. 우레메 나왔던 분들. 아 그렇죠. 네. 네. 우리 어릴 때 진짜 봐도. 밤잠 설치게 했던 미모의 어떤 그런 네. 나한테는 관심이 했던. 별로 없었어. 남자 네. 어린이들이 참 네. 진짜로 그냥 아니야 근데 영웅은 영웅이고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두근두근 이런 거는 이제 데일리벨 두근두근. 예. 자 그리고 정애리 추출이가 우리 형네님 생각하면 연구 없다 이거 머리에 땜빵한 문장으로 연구 없다 이것만 외치면 서럽게 울다가도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오래 전이지만 그리고 디워도 감동 있게 봤어요. 아 고맙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취미나 관심사 같은 게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요즘에 지금 그 디워 2 하고. 네. 우리 테마파크하고 요번에 내가 이제 코미디 가요쇼라는 걸 기획을 했어요. 코미디 가요쇼요? 네. 왜냐면 이제 코미디는 코미디만 하고 트로트는 트로트만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가요. 근데 이번에 섞어가지고 뮤지컬처럼 거기에 이제 발레도 집어넣고 아이돌도 집어넣고 해서 뮤지컬처럼 코미디 겸 트로트까지 같이 가요 섞어서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공연 같은 걸 하나 준비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 테마파크 안에 그 우리 공연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송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터집니다. 이게 땅 터지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역시 하는 걸 제가 우리 같이 하기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저 기회만 주십시오. 그럼요. 네. 그리고 또 0113 출출이는 심형래 감독님 저 용가리부터 디워 또 라스트 가파더 다 표 사서 봤습니다. 아, 진짜 여친의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여친의 저항을 당시에 조금 받았는데 그래도 이겨내고 봤습니다. 디워 2도 와이프의 저항을 이겨내고 꼭 보겠습니다. 근데 아니 진짜. 여친의 저항 저런 걸 이겨내고 봤던 보는 나름데 왜 그러니까 말이야. 여자분들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왜 저항을 이겨내고 다음에는 꼭 같이 보세요. 네네네. 자, 또 김성철 출신이는 네네 심형래님 다시 태어나면 개그맨을 하실 건가요? 영화 감독을 하실 건가요? 이게 왜냐면 이 개그맨 코미디언은 정말 힘들어요. 모든 게 아이디어 싸움이야. 그렇죠. 그리고 출연해서 제일 즐거워.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나면 물론 개그도 하지만 영화도 또 같이 다시 하려고요. 둘 다 다 다시 하겠다. 예, 그럼요,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애매하게 피해 가시는데. 둘 중에 하나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 옛날에 내가 인기 있을 때 여자 탤런트들 내가 솔직히 이 방송에는 처음 얘기하는데 나랑 스캔들 난 여자들 발표하면 드라마 마비돼. 나 인기 있을 때 내가 그때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신진 1호에다가 그건 그렇죠. 나랑 스캔들 난 탤런트 여자 탤런트들 발표 못 나온 사람들 많아. 나 발표하는 순간에 전원주 김울동 고옥진 여사 더 이상 발표 안 됩니다. 큰일 났어요. 아, 이런 분들하고 관계 없고. 아, 그러시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자, 우리 이태호 출신이는요. 어릴 때 우레메부터 영구와 땡치, 용가리 등등 심은혜 감독님의 작품들과 출연작을 보고 자란 1인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심의 영화 제작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기획하고 있어요. 어린용. 네. 어린용 그 우레마 같은 스타일인데 이걸 갖다 시리즈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게 피시워. 피시워? 네. 피시워. 카오스. 네. 콘돌. 트레인. 뭐 섀도우 엔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아, 이게 준비하고 계신 게 많으시네요. 예, 라인업이 많아요. 이야. 라인업이 엄청나구나. 네네네네. 아, 바쁘시겠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또. 권윤정 출출이는 후배들 중에 좀 신 감독님 뒤를 이을 만한 후배가 누구 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좀 괜찮게 보고 계시는 눈에 띄는 저기 뭐야 애기들 좀 있습니까? 눈에 제일 많이 띄죠. 저는 크기로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미디언 중에 제일 큽니다. 멀리서 봐도 아유 제가 저기 뭐 호동 선배보다도 크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 민상이가 정말 연기를 잘해요. 아니 근데 나는 연기자라는 우리 후배들이 너무 좋아. 아유. 그 감을 빨리빨리 알아듣고. 그래서 많아요. 근데 진짜 그 저 한 2, 3년 차 됐을 때 선배님 쇼에 제가 영광스럽게 들어간 거라. 진짜 그때도 하는 거 보면서 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옆에서 같이 보고 배우고. 우리 이삿짐 날 때. 그렇죠. 탁 줄 놓고 뛰면 그냥 바로 뛰어나가고. 녹화는 딱 깔끔하게 나갔지만 우리 거기 한 맞추는 과정에서 선배님 다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하나 둘 이렇게 땡기는 거 다 해주고. 타이밍이거든 그게. 그렇죠. 그 0.1초 차이로 머리를 할 때 딱 맞을 때 딱 아픈 표정을 줘야지 지나간 다음에 아픈 표정 주면 안 웃잖아. 그렇죠. 그게 타이밍이거든. 이게 딱 우리 선수들끼리 아는 그렇지, 그 딱. 야 이거 라디오만 아니면 여기 쟁반에 갖다 놓고 몇 개 때 보여줄 텐데. 한 5번 정도 쟁 하고 떨어져요 이거. 아유 그걸 몰랐네. 아유 보는 레전드가 있긴 한데 쟁반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쟁반만 있었으면 저희가 5대째 맞고 그렇죠, 시작한. 그렇죠. 고무신 이런 거 다 돌려가지고. 아유, 십자표 고무신 나 너무 웃겼네. 아유 그럼요. 자 민정 출출이는요.
역시 명불허전 한마디 한마디에 빵빵 터집니다. 아유,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 하세요. 자, 3885 출처리는 심형래 선생님 간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저도 저야말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야 이은정 씨 여기 논산인데 맨 밑에 그래요? 대전 가는 방향으로 가구점 있는데. 네. 심연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네요. 어. 내가 거기 그쪽에 가구장이라고 내가 그 했는데 그걸 보셨네. 예, 그래서 이거 안 돼. 약간 홍보 느낌 나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아, 가구장 얘기하면 홍보인가?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아, 그래요? 일단 그 홍보 말고 우리 홍보 광고를 듣고 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광고 뿅. 자, 유베라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오늘은 레전드를 만나다 편으로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대부 심형래 씨를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끝으로 우리 또 인생의 선배로서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우리 모든 젊은이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을 부탁드린다면은. 아, 난 진짜 사실 어떻게 이런 게 그 젊은이들한테 응원의 한 말씀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부담이 가요. 어렵죠. 어려워요. 사실 선배로서.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신중이 1호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든지 이제 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거다. 아, 그 말 진짜. 네.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콘텐츠 싸움이에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어디 강의 가더라도 정말 김치 하나 잘 담그면 이제 앞으로 이 K푸드 같은 경우가 세계적으로 만두 하나 갖고 막 어떻게 보면 몇 조씩 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새는 자기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 아, 뭐든 내 걸 가져라. 예, 그래서 내가 내 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끊임없이 콘텐츠를 개발을 해라. 우리 젊은이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누구나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 맞아요. 옛날에 부모들이 하지 말라는 건 지금 돈 다 벌어. 옛날에 게임하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맞아요. 무슨 뭐 고소업 치지 마라. 그런 거 개발한 사람은 돈 다 벌어. 그러네요. 옛날에 하지 말라는 건. 그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콘텐츠를 개발해라. 우리 젊은이들한테 다른 건 말고 이제 시장이 커졌다. 네. 국내 하나만 보지 말고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해외 시장을 봤거든요. 그렇죠. 세계 시장을 보고 하나만 성공하면 대박이다. 크게 보고 자기 거 하나를 반드시 가져. 하나를 반드시 딱지 치는 것도 좋고 제기 차는 것도 좋고 맞아요. 뭐 김치 만드는 것도 좋고 맞아요. 떡볶이 만드는 것도 좋고 맞아요. 자기가 하나 만들어서 그렇지. 내 거 하나가 있는 사람은 진짜 어디서든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진짜.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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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노래를 준비했는데 이거 심형래의 영등포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제가 영등포 물레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어릴 때 누구나 동네에서 짝사랑했던 여자가 있잖아요. 아, 어릴 때 좋아하던 누나. 우리 앞집에 있는 여인인데 저보다 이제 두 살 위에요. 야. 근데 어릴 때 왜 이렇게 이뻐 그 여자가. 그쵸.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사 갔어.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야,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선배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 노래 심형래 영등포인 듣고 3부로 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심형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